8단원이 수당하던 거 하도록 할게요. 어저께 그죠? 고개지. 자, 수당 볼 거예요. 수문제 중앙집권화로 모여 균전제 군사제도 정비하고 과거제를 처음 실시했다라고 그랬어요. 양제 대운하 건설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운하. 화배이랑 강남지방을 연결했어요. 그죠? 중앙집권 강화에도 도움이 된 거예요. 알았죠? 멸망했어요. 왜? 대규모 공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고구려 원정도 실패하고요. 알았죠?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죠? 멸망했어요. 그다음에 그거 저는 순서대로 볼까? 양제의 대운하 볼게요. 수양제는 대운하를 이용해서 양쯔강하고 그죠? 양쯔강가의 강도라는 곳을 시찰했대요. 양쯔강가의 강도 그죠? 양쯔강이 이렇게 흘러요. 강도. 통일제국의 황제답게 4층으로 되어 있대요. 배가 이게 1, 2, 3, 4. 제일 위층은 황제의 집무실이고 아래층은 환관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가운데 두 층에는 금과 옥으로 장식된 120개의 방이 있었어요. 황제의 뒤에는 황후의 배, 대신들의 배, 호위병의 배, 무기 실은 배, 수천 척이 따랐어요. 수도 장안과 강도 사이에는 40여 개의 그죠? 요 사이에는 몇 개? 40여 개의 별궁이 있었어요. 강가에는 황제는 낮에 운하를 타고 이동하고 저녁에는 별궁들에 머물면서 대단하죠. 수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던 고구려가 늘 불안했어요. 더구나 고구려가 돌궐과 손이라도 잡는다면 정말 큰일이죠. 612년 수양제는 1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해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고구려를 굴복시키는데 실패해요. 수 안에서는 여러 가지 토목공사 이런 거 전쟁 등으로 지쳐있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얘네들은 항상 이러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죠? 갈아보자.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여기 오면 다쳐. 그림이 아주 리얼해요. 그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항상 나오죠? 이 만화에서는. 그죠? 이제 당나라가 나오죠. 589년, 11년, 29년 만에 망했네요. 그죠? 29년 만에 그죠? 당나라 볼게요. 수 멸망 이후 이연이 장안을 수도로 당을 건설했어요. 장안. 아까 나왔었죠, 장안. 황하강에 있는 거야? 황하강 이쪽에 있는 거야? 율령체제, 중앙에 삼성육부, 당나라, 균전제를 부병제를 균전제는 뭐예요? 땅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땅 나눠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지? 대신 세금 걷겠지. 그지? 뭔가를 요구하겠죠. 부병제, 부병제. 조용조를 수치했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중서문화성, 문화성, 상서성을 뒀어요. 균전제로 토지를 하고, 뭐요? 조용조예요.
곡물이고요. 노동력이고요. 직물이에요. 천이 옛날엔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부병제. 농한기에 훈련을 받고 전쟁 시에는 갔는 간. 전쟁 나면 나가야지 당연히 그지? 당태종은 수혜 제도를 이어받아서 윤령 체제를 완성했어요. 당태종이 중앙 정치 기구로는 삼성육부를 뒀어요. 이효 예병 형공을 뒀죠. 균전제를 실시해서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분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게 뭐예요? 조용조의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균전제로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군역. 군역은 다 져야지, 그지? 나라에 봉사하도록 했어.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우리 만화 너무 좋아요. 옛날에 봤어요. 율령체제예요. 당나라 거요. 법에는 율령격식의 네 가지가 있대요. 율령격식. 율은 형벌을 규정한 거고, 영은 여러 제도에 대한 거고, 격은 기관들이 그죠? 지켜야 할 거고, 식은 보충이에요. 율령체제를 정비한 거래요. 알았죠? 그 다음에 삼성육부제요. 요거는 시행하는 곳이죠? 그죠?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지? 입법부죠? 행정부가 균전제를 보려고 그래요. 농민들에게 나라의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거야. 남녀 연령 청한 형편에 따라 틀렸어요.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영업전, 구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업전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구분전은 다시 반납해야 돼요. 정확하네요, 만화가 오히려. 대단해요. 균전제예요. 당나라 거예요. 그 다음에 조용조라고 그랬어요. 성인 남자한테 받아요. 조는 1년에 곡식, 곡물 이만큼, 조는 비단, 도장, 면, 세량. 단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와서. 중국 거니까. 용은 1년에 20일 부역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비단으로 내도 되네요. 그지? 몸으로 때우든가 아니면 비단으로 내든가. 조용조. 아무튼 곡식 용은 조. 그죠? 용. 조는 맨 앞에 있는 거죠. 이 조는 곡식. 용. 용으로는 1년에 20일 요요. 마지막 조는 요조죠? 그죠? 이렇게 그냥 내는 거예요. 대충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죠? 곡식이나 비단이나 몸으로 때우는 걸 조용조라고 그러는 거야. 그지? 부병제로 보죠. 부병제는 균전을 받은 농민에게 군역의 의무를 지우는 게 부병제다.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훈련을 받아요. 그죠? 군복이나 무기에 드는 비용은 셀프예요. 21세부터 군역을 시작해서 60세가 돼야지 끝나. 균전을 받은 농민.
준전제를 받은 놈. 알았죠? 과거 문제 볼 거예요. 고급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교 경전을 암송해야 돼요. 정치 논문 에세이 이딴 거를 써야 됐어요. 여기서 합격한 사람만이 면접 시험을 볼 자격이 있어요. 면접을 보면 정식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재밌죠? 쏙쏙 되죠? 조용조예요. 우리 책에는 곡물 노동력 직물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간단하게 가자고요. 아까 여기까지 했죠? 8전. 돌궐을 복속했습니다. 누가? 태종이. 또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건 고종. 고종이라는 왕이 있나 봐요. 그죠? 농업하고 수공업이 발달했고요. 멸망, 안사의 난, 황소의 난으로 절도사 주전충에게 결국은 멸망합니다. 안사의 난 한번 볼까요? 당 현종 시기에, 현종이라는 왕 시기에 지방 절도사네요. 안록산하고요. 사사명이. 여기에 안하고 여기에 사네요. 그죠? 안록산 사사명에 안사네요. 그죠? 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이후 지방에서는 절도사의 권한이 강해져서 혼란스러웠대요. 이 새끼들도 막 반란 일으키니까 도못 잡았나 보네요. 우리 책에는, 우리 만화책에는 더잘 나왔죠? 황제 눈치 볼것 없이 나도 왕이나 할까? 장안이 수도죠? 그죠? 왕이 있는 곳이죠? 그죠? 위쪽에 대한 충성하고 여기가 더 세네요. 제국의 변방을 지키던 절도사. 당나라 때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변방의 요지에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군단을 배치했어요. 군단의 지휘관을 뭐라 그래요? 이 군단의 지휘관을 절도사라고 그래요. 절도사는 처음에 군사권만 가졌지만 이민족의 전쟁이 늘어나면서 점차 민정권, 재정권, 돈에 관련된 거랑 그지 백성을 다스리는 정권도 갖게 됐어요. 장군뿐만 아니라 지방 장관의 역할도 겸해요. 세금도 마음대로 쓸수 있어요. 그러자 절도사는 마치 봉건 제후와 같은 세력이 되어 중앙의 통제에서 멀어져 갔대요. 내분으로 끝난 안사의 난. 그죠? 아까 있었죠? 절도사 안록산이 거느린 병력은 당나라 병력의 변방 병력의 3분의 1이 넘는 18만 명이에요. 그의 부하 사사명과 함께 조정의 간신 양국충을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은 가는 곳마다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끊이지 않았대요. 반란을 일으킨 지 2년 만에 자기 아들 안경서에게 죽임을 당한대요. 안경서는 사사명에게, 사사명은 자기 아들 사조위에게 개판이구만. 그죠? 그죠? 안록산은 지 아들한테 죽고 또 기의 아들은 사사명한테 죽고 사사명은 또지 아들한테 죽고 아무튼 개판이에요. 너 때문이라고 그죠? 아주 알기 쉽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게 안사의 난이다. 절도사네요. 안사가. 그죠? 쉽죠? 맞죠?
안록산 사사명. 아들한테 줬고 아들한테 줬고. 사사명이 얘 아들 죽이고. 그지? 쉽죠? 아들한테 줬고 아들한테 줬고. 사사명이 안록산 아들 죽이고. 그죠? 자, 그 다음이 안사. 이렇게 절도사 황소의 난이라고 농민반란으로 힘들어졌고 결국은 절도사 주전충이한테 끝나는. 그 다음에 당의 문화는 귀족적이다, 국제적이다라는 귀족적. 시가 발달했다. 200, 두보, 백거이가 활약했다. 왕유의 산소화랑 구양순의 글씨가 유명했다. 훈구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의가 편찬. 그림, 글씨, 오경정의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죠? 오경정의부터 훈구학을 집대성한 거다. 당은 유학에 능한 사람을 뽑아 관리를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교 경전은 여러 가지 판본이 있어서 서로 글자가 달랐어요. 학파마다 해석도 글자가 다르니까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그지? 맞아? 이에 당태종은 안사고 공영다를 시켜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 좌시전 다섯 경전의 문자와 해석을 통일시켰어, 그지? 그래서 오경정의를 만들었어요. 오경정의는 과거 시험의 모범 답안이 된 거예요. 답지가 아니라 여러 글씨로 되어 있다며, 응? 해석도 다르고 이 다섯 가지 책이 이 다섯 가지를 한 가지 문자로 하고 통일한 거야. 중앙에서 만든 거야 한마디로. 이걸 봐야 돼. 지네 동네 그 해설서 보면은 안 돼. 지네 동네 거 보면 안 돼. 나라에서 한거 요거를 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응? 그게 바로 오경정의다. 아, 이 다섯 권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자와 해석이 틀려요. 각각 너무 많아. 주역도 너무 많고 상서도 너무 많고 문자가 틀려요. 중국어 보면은. 잠깐만, 그거 보기 전에 아까 200하고 유학자들은 유교 경전을 3경, 5경, 4서 등으로 분류한대요. 3경은 주역 상서 모시예요. 주역 상서 모시. 위에 있는 거세 개지? 그지? 주역 상서 모식은 역서시 또는 역경, 서경, 시경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경은 여기에다가 예기랑 춘추를 더하는 거예요. 예기랑 춘추좌시전이 춘추잖아요. 그죠? 맞아? 요게 3경 5권 하면 5경이 되는 거예요. 4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200두보 백거이 볼게요. 200의 월화 독자기 유명해요. 꽃 사이에 술병 술한병 놓고 벗도 없이 홀로 마신다. 잔을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니 그림자 비쳐 셋이 되었네. 뭐 이런 거. 두보에 뭐예요?
두보의 춘망이에요. 백거이 부득고 원초송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왕위 산수화 구양순의 서예. 아까 봤죠? 훈구악을 집대성한 오경정이 봤죠? 요거 다섯 개 주역상 삼경하고 오경이죠. 삼경 세권 앞에 거는 삼경, 그지? 다섯 거는 오경이었어요. 훈구악의 정의는 자세하게 잘 해놨네, 그지? 언어를 연구해요.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바르게 진짜 제대로 저기 정독해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훈구학이라고 그래요. 왕위의 산수화는 이런 고향순 글씨 아주 당나라 글씨는 유명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해서라고 쓰는 거 있잖아요. 응? 해서라고 쓰는 건다이 사람 거 쓴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일반적인 한문 글씨 있잖아요. 이 사람 글씨라고 보면 될 거야. 왕위의 산수와 아, 보고 싶은데. 있네요. 강산설제도 시인이야. 남정화의 시조야. 같은 건가 봐. 이게 하나 아니에요. 이게 왜 미국에 있어야 되냐. 그치? 난 문화재가 저 따위인 게 가장 짜증나요. 좋은 건 다시 쟤네들이 다 갖고 왔어. 뭐라고? 산수화야. 알았죠? 그죠? 산 있고 물 있고. 그죠? 누구 거? 왕유. 알았지? 당나라 거야. 2000년 전에 거요. 대단한 거 아니야? 예? 작은 거야? 아까 그거랑 틀린 게? 우리 삼국시대 그림 제대로 나와 있는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불화전도 있고, 그지? 없어요. 그림 많이 남아있는 당의 비단, 당나라 비단길. 서역과 교류가 활발했어요. 비단길을 통해 서역의 유리와 보석 등이 중국에 전달됐어요.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가 세계로 전파된 수도 장안이 국제적 도시로 발달했어요. 여러 나라의 사신 유학승이 왕래했어요. 외래 종교도 들어왔어요. 조로아스터교, 경교, 마니교, 이슬람교 등도 들어왔어요. 호선무 전래됩니다. 당삼체 유행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당의 제도와 문물이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지에 전파돼서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거는 다 색깔이 비슷해요, 이 나라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도 당나라에서 유용한 종교를 볼게요. 당의 종교는 주로 도교랑 불교였는데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이슬람교와 같은 게 있어요.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는 페르시아의 종교예요. 경교는 크리스트 계통이에요. 이슬람교는 아라비아에서 조로아스터교는 남북조 시대에 중국에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모두 당나라 때온 거야. 얘네들 조로아스터교는 남북조 시대 때온 거고, 이건 당나라 시대 때온 거고. 대진경교 아까. 장 안에는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기념기가 있어요. 당나라 장 안에서 경교가 유행한 거를 기념해서 세운 거예요. 경교란 크리스트교의 이단 종파인 네스토리우스교예요. 크리스트교예요. 예수 믿는 건데, 조금 색깔이 좀 틀리다 이거지, 그지? 중국에서 처음 이것을 전한 사람이 아나본이라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로마를 대진국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죠? 로마. 경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트교의 이단 종파라고 그랬어. 그지? 좀 색깔이 틀린 거예요. 우리 책에도 경교 있었어요. 뭐라고? 크리스트교 계열이야, 계통. 알겠지? 요거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오고. 그 다음에 당삼체 볼게요. 녹갈흰이에요, 녹갈흰. 녹색, 갈색 보이죠? 흰색 보이죠? 그죠? 당 무덤에서는 녹갈흰의 세 가지 색을 주로 사용한 도자기 인형이 많이 발굴되었어요. 이런 형식의 도자기는 당 전기에만 나타나고 삼색을 섞어 만들어서 당삼체라고 그래요. 당나라의 세 가지 색, 채색한 게 당삼체예요. 낙타, 서역인, 서역 악기 등이 많이 표현됐어요. 낙타, 서역인, 서양 악기예요. 이국적인 것을 좋아하던 당나라 귀족들의 취미를 볼수 있는 귀중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물 건너 온 거야. 이게 유행한 거예요. 우리 책에도 있죠? 녹갈흰. 뭐다 있네요. 그죠? 대진경교 당삼체. 녹갈흰. 그죠? 녹갈흰. 세 가지 색채의 釉약을 사용해서 고운 당삼체가 만들어졌다. 당삼체는 낙타, 서역인, 서역악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수도 장안에는 경교, 조로아스터교, 불교, 도교 등의 사원이 함께 있었으며 경교의 전래 경위가 써 있는 경교가 어떻게 전래되었냐라는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가 있어요. 현장은 인도에서 불교 경전을 가져왔어요. 동아시아 문화권이에요. 한자, 율령, 유교, 불교를 같이 해요. 율령은 중앙 집권화에 기원합니다. 한자로 이두, 한반도에서는, 그죠? 가나, 쓰는 문자로 발전해요.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게 되죠. 공자 사당이 있어요.
뭘더 봐야 되나? 일본 보도록 하자. 빨리 보도록 하자. 조문문화, 야요이시대, 야마토정권,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재수없어요. 빨리 정리할게요. 알았죠? 왜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죠? 대충 가도 돼요. 제일 안 중요해요. 이거 안 물어봐요. 나 같으면 시험 문제 안 내요. 그지? 뭐 하러 나지? 조문문화? 대충 그냥 저기 나쁘게 쓰면 다 맞아요. 기원전 1만 년경의 신석기 문화. 우리나라 1만 년 전에 뭐였지? 아무튼 되게 늦게 해요. 야요이 시대는요, 3세기경에 벼농사가 시작됐다고 그랬는데요. 좀 되게 깎아내렸네요. 우리나라는 5세기경에. 그죠? 기원전은 더 5세기가 더 오래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튼 우리나라보다 대빵 느리다. 그죠? 미개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벼농사 시작은 중국과 한반도에서도 전해져서 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걸 할줄 모르고. 벼농사는 물을 관리하는 거라서 되게 힘들다라고 그랬어요. 봄부터 추수할 때까지 논에 물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알았죠? 야마토 정권이요. 주변 소국을 통합합니다.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가 수립한 게 야마토 정권이에요. 아스카 시대가 있네요. 한반도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합니다. 아스카 문화로 발전합니다. 쇼토쿠 태자의 관료제 정비, 중앙 집권 강화합니다. 이 사람이 다이카 개신이다. 일본이 일본이라는 국호, 천황이라는 호칭을 이때부터 사용했다. 다이카 개신 왕족과 당 유학생 출신이 정변으로 권력을 잡아요. 왕족이 왕을 중심으로 실시한 일련의 정치 개혁이에요. 그래서 중앙 집권이 그저 확립되었어요. 나라 시대 헤이조코로 천도합니다. 불교가 융성합니다. 도다이사라는 절도 건립했네요. 헤이조코도 당나라의 장안을 모방한 거예요. 장안하면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주작대로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공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놓고 그지? 큰길 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알았지? 이걸 모방했다라고 그런가? 계획도시였어요. 헤이조코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해안시대 교토로 천도를 합니다. 이때는 나라, 이때는 교토. 그지? 귀족들의 영역이 확대되고요. 자원이 발달하고 무사를 고용합니다. 무사가 뭐냐고 생각해요. 사무라이? 그 X표로 돼 있는 이게 누구야? 켄신? 국풍문화, 일본의 고유 문화예요. 가나 문자도 이때 만들었어요. 그죠? 켄신. 닌자? 나루토? 그건 아닌가? 우리 나뭇잎 마을을 수호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게 글수야? 그지?
헤이조크. 나라가 조기 정도 있는 거. 알케니 눌렀다. 알았지? 나라는 저기 있는 거야. 헤이조크. 알았지? 잘 봐. 재수 없는 나라라고 시험 문제 맞춰야 될거 아니야. 헤이안 시대는 교토예요. 귀족들의 영역이 활달됐어요. 그죠? 국풍문화 가나 문자 있는. 거기보다 어디예요? 조금. 조금 위야. 그지? 그죠? 일본 지도 놓고 보면 조금 위야. 귀찮아요. 에이, 그게 그건데, 뭐,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다가 점 찍어놓고 좀 옮겼다 그런 거야. 아, 수험생이라서 안할 수도 없고. 그죠? 외워줘요. 알았죠. 하나는 뭐예요? 교토. 나라에서 교토로 움직인 거예요. 도쿄 아니에요. 알았지? 헤이조크, 나라. 올라갔나? 일본. 교토가 교토시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나라시, 나라시. 그지? 이건 구글 지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일본 일부 학자들은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고 있어요. 일본이 가야 지역이에요. 우리 가야. 그지? 일본부라는 관청을 두고 200년 동안 우리나라 남부 지역을 다스렸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당시 겨우 고대 국가로 출발한 일본이 선진 지역인 가야를 지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부라는 관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본이라는 단 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그죠? 다만 그때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각각 민족 국가가 생기기 이전이었으므로 한반도 남부 지역에 다수인의 외인이 활동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것 같고. 아이, 재수없어, 이 새끼들. 헤이조코, 헤이안교. 그죠? 다이카 개신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한 야마타 정권이 일본이라고 쓴 거야. 알았지? 이때부터 높아진 권위 알맞은 새로운 두 수도, 당의 수도 장안성을 모방한 거야. 헤이조 교였어. 헤이조 교. 헤이안교로 다시 온 거야. 여기가 오늘날의 교토. 여기가 나라였나? 그죠? 맞죠? 주작대로 있는 거야. 한자를 빌려 만든 가나 초콜릿도 아니고. 오늘은 일본은 대충 하세요.